이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내 운명을 바꿔보자. 오늘의 글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톨스토이입니다. 네, 잘 아시죠? 여기 사진 있습니다. 예, 아, 음상치 않죠? 예, 일단 외모 자체가요. 러시아가 낳은 정말 세계적인 문호십니다. 소설가시죠? 이제 현실주의적인 소설가, 그다음에 아나키스트입니다. 예, 무정부주의자.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분이 일찍 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숙모님한테 이제 자랐고, 그러면서 전쟁에 또 참가를 또 엄청 하셨습니다. 예, 마지못해 점수해보니까 뭐 전쟁 참가하면 뻔하죠. 예, 결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게 내 몸짓거리 하는 거냐? 이런 참혹한 일들을 내가 왜 만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이렇게 예민하신 분이 전쟁에 참가하면서 어떤 인간의 행동, 생각, 정치,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나온 게아 결국은 다 이런 사람들 다 아나키스트가 됩니다. 무정부의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이다. 네, 자유다. 자유주의자가 되죠. 일명 또 쾌락주의자까지도 가십니다. 이상주의자시고 자유주의자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전쟁과 평화. 네. 그다음에 안나 카레리나. 정말 대단한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뭐다 읽히고 있는 소설이죠. 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정말 바꾸는 길.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전쟁도 내고요. 뭐 오만 짓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세상을 보는 내 관점을 바꿔. 새롭게 세상을 보는 길. 네, 내 관점을 바꿔. 세상을 새롭게 본다 이거죠. 내가 보는 그 기존의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면 보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길이 쉬운가? 후자가 월등히 쉬운데 어려운 전자의 길에 매달려 아우성치고 있다. 이를 어리석음이라 부처님은 말하신다. 관점이 중요하다. 세상을,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이박사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내 관점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행복을 위해서는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자유를 위해서는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나요? 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괴로울 일이 없죠. 근데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헬 조선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면 헬 조선입니다. 정말 불평등 심하고요. 별의별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이 있죠. 정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고,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느냐?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면 또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그 사람도 어떻게 볼 것이냐?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 어저께도 아버님 팔순잔치였는데, 네, 한분 아버님 친구분이 한번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뭐 주인공 이상으로 계속 주절주절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또 그냥 뭐 가르치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하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아, 뭔가 뭐 저런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좀 불쌍하게, 측은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러면서 뭐 옳다, 그르다, 막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괴롭죠. 그게 아니라, 아,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지금 저렇게 하면 뭐가 남겠느냐, 친구가 남겠느냐. 누가 저 사람 옆에서 있으려고 할까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도요. 아, 이렇게, 요건 이제 비심, 부처님이 얘기한 비심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측은한 마음을 들면 내 마음이 또 편안해집니다. 요걸 이제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 상대가 좀 부정적인 행동과 말을 했을 때도, 아, 그왜 저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고요. 그거를 이해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정말 내 행복과 자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마음다짐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을 같이 3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톨스토이 형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렵게 세상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꿔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톨스토이 형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정말 유명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냐면요. 진리만을 영원히 사랑해라. 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진리뿐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브레츠차이 드신 바람 이 박사였습니다.